국제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목표로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방역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이라는 3대 원칙을 통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2월부터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와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하였으며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조치에 묵묵히 따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노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코로나19의 위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성과입니다. 전 세계를 겹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사망률, 최상위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우리나라의 방역은 세계를 선도하는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압승은 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들은 필요한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와 우울감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나눠주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올해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전략입니다. 올해는 그간 더 향상된 방역 역량과 함께 백신,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자 합니다. 집단 면역 형성 전까지 철저한 방역하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월부터 치료제를 출시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방역과 일상을 균형 있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월 전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는 고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역량 극대화 방안입니다. 검사 편의성을 높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ICT 기반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문가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이루고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여 집단 면역 발생 시까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역량 극대화를 위해 첫째, 검사와 역학조사 역량을 확대하여 편리하게 검사받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클리닉을 확대하고 임시선별검사소는 확진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검사를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PCR 검사 역량도 하루 24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역학조사 역량도 계속 높여가겠습니다. 역학조사관 합치는 물론 네트워크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학조사로 감염 경로와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을 평가하여 유행의 예측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현재 확보 병상을 지속 운영하되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병상을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확진자가 증가 시 새로운 병상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상 예비 지정제를 통해 유행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투석 환자, 정신질환자 등 환자 특성별 특수 병상도 충분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감염인력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충분한 돌봄 인력도 확보할 것입니다. 셋째, 단기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3차 유행 상황은 설 연휴 특별관리 실시, 감염 위험 행위 최소화,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 집단 감염 차단으로 조기에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정책 효과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을 경감하는 원칙하에 예방접종 수치 상황을 고려하여 개편에 나가 있습니다. 1분기에 고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을 중심으로 조정하고 2-3분기에 중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권고와 자비 중심의 생활 방역을 준비하겠습니다. 4분기에 집단 면역 형성 후에는 생활 방역을 일상화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치료제 도입 및 개발 지원은 시각 자정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